최근 일본 오키나와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며 맹렬한 세력으로 대만 남동쪽 해상까지 북상한 후 방향을 북쪽으로 다시 틀어서 한반도를 향하여 돌진 중인 11호 태풍 신남루는 과거 한반도에 치명상을 입혔던 태풍 매미보다 더욱 강한 태풍이 되고 있습니다. 11호 태풍 신남루는 현재 제주 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약 650km가량 떨어진 해상 인근 지점에서 시속 약 15km, 팔로트의 속도로 북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 기압은 942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94km의 3등급 태풍으로 어제 같은 시간 대비 중심 기압은 약 14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10노트가량 증가하면서 태풍이 북상하면서 확연하게 재발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한반도를 6일 강타하기 전 11호 태풍 신남로는 먼저 동중국해를 북상해 점차 진로를 동쪽 방향으로 바꾸어 일본 큐슈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오키나와 일대는 이미 정전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남로는 어제 9월 4일 일본 오키나와현 사키시마제도 부근을 통과해 동중국해를 북상, 향후 태풍의 진로를 동쪽 방향으로 바꾸면서 계속 북상해 6일 규슈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일 일요일 오후 9시 현재 태풍 신남로는 오키나와현 구메섬의 서북서쪽 약 280km 부근에서 시속 15km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45헥토파스칼,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은 초속 45m로 관측됩니다. 오늘 9월 5일 11호 태풍 신남로는 최대 순간 풍속은 규슈 북부, 규슈 남부, 오키나와가 초속 35m, 아마미 초속 30m, 파도 높이는 규슈 북부가 12m, 규슈 남부가 10m, 오키나와는 9m, 아마미는 8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규슈 북부에는 6일 맹렬한 바람이 불어 예상되는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0m에서 60m로 관측됩니다. 오늘 9월 5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예상되는 24시간 동안의 강수량은 일본 큐슈 남부 시코쿠 180mm, 오키나와 아마미 동해 150mm, 큐슈 북부 120mm 등입니다. 오늘 9월 5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일본 오키나와 본섬 지방에서 150mm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현에 내려졌던 토사재해 경계 정보는 모두 해제되었지만, 일본 기상청은 오키나와 본섬 지방에서는 토사재해나 저지대 침수, 구메섬에서는 폭풍 등에 주의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키나와 전력에 따르면 미야코시에서는 어제 4일 일요일 최대 4,350가구, 이시가키시에서도 최대 420가구가 각각 정전됐으며, 오키나와 본섬에서도 최대 1,220가구가 정전돼 오키나와 전력은 모두 오늘 5일 월요일 중으로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태풍에 일본이 더욱 우려하는 이유에는 어제 9월 4일 일요일에 일본 오키나와 제도 전역을 휩쓸고 간 태풍 신남루의 위력 때문입니다. 문제는 태풍이 일본 규슈와 제주도를 북상하는 시점에는 태풍 신남루의 최전성기가 될 것이며, 태풍의 강풍 반경이 커짐에 따라 태풍이 대한해협을 통과할 때 수도권은 물론이고 일본의 오사카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